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자, 그렇다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언제 탄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정답 알려드리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4월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합니다. 즉,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요, 대한제국, 그 제국에서 민국의 시대로 이전한, 즉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 그 시대의 막을 드디어 열게 된 것입니다. 2019년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 결정적 계기, 뭘까요? 네, 바로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 이후 이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 지도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3.1운동은 일제강점기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을 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3월 1일 이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확산됐죠.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한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 밖에서도 만세 현상이 이어집니다. 시위는 무려 석 달 동안 계속되었고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3.1운동으로 시작된 이 독립 만세 운동에는 몇 가지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둘째, 신분이 따로 없었다. 셋째, 국경이 따로 없었다. 와우. 특히요, 이 3.1운동은요, 우리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3.1운동 이후 이 다양한 사회운동과 조직이 성장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운동이 낳은 유산은요, 약 1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3.1운동으로 시작한 이 독립운동의 움직임은요, 각 분야별로, 각계 각층별로 정말 나뉘어져서 활발히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히 국내에서 뭐 학생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민족문화 수호운동 등 정말 다양한 사회운동이 펼쳐지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중 소년운동 하면 딱 누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소파 방정환 선생. 이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그 전까지 어린이는요, 그냥 어른의 종속물. 네, 이게 사실 이 독립적 인격과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은요,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했고요. 드디어 1923년 어린이날을 제정합니다. 아, 3.1운동 이후 사회운동, 어린이날,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요,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자, 이날도 역시 3.1운동 이후인 1926년 당시 이 조선의 연구회가 중심이 되어서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가졌고요. 그날 제1회 가갸날로 정한돼서 비롯된 겁니다. 한글날이 아닌 가갸날로 정한 건 당시 한글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가갸 거겨 나나녀녀 뭐 이런 식으로 전파돼가지고 한글을 가갸글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 10월 9일 한글날과 3.1운동, 뭐 이런 연결고리가 또 있었습니다. 또한 이 3.1운동은요, 학생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놓았습니다. 이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저항을 확인한 일제는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10년대 그 광복한 이 무단 통치를 포기하고 소위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10대들에게 교육 기회는 확대되었고요, 학생 수는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학생들의 저항 운동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요, 3.1운동 이후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니까 이 소위 문화통치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교육은요, 철저하게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고 조선을 멸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일본의 차별교육과 이를 점수화해서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는 교육에
정말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한 학생들이 모여서 비밀 동아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러운 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키워간 것이죠. 그 의지가 폭발한 사건.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식. 이때 이 대규모 독립운동을 계획했지만 이틀 전 지도부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반전. 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던 이날에 대규모 독립운동을 학생들이 주도하면서 60만세 운동으로 성공시킵니다. 이 빛나는 학생들의 저항의 전통은 이후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지죠. 1929년 광주와 나주 지역의 학생이 주체가 돼서 시작된 항일운동은요, 다시 한번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쟁. 우리 저항은 이렇게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작된 이날을 지금은 학생 독립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죠. 3.1운동으로 시작된 역사 속 주체로서의 학생. 이 모습은 광복 후 현대사로 이어져 4.19 혁명의 도화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3.1운동은요,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고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켰습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날의 자신들의 외침이 100년 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토록 큰 울림으로, 이토록 큰 파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지금도 역사가 되고 있을 겁니다. 3.1운동이 만든 독립과 민주주의의 열망을 우리도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길잡이 금년 최태성이었습니다.